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보건안전학과 양진호 교수입니다. 보건안전학과는 근로자의 건강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산업보건안전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추락사고, 끼임사고, 절단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진폐증, 열사병, 소음성 난청 등의 직업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재해감축 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산업재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보건안전 인력을 증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정부의 핵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안전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명대 보건안전학과는 30년을 맞이한 보건안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통 있는 학과입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최적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의 실제 경험까지 더해 이론, 실습, 실제의 3박자를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학생들이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취업하고 있으며, 보건안전 분야에 근무하며 전문가로서 각자 맡은 바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바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 실습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위생,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공학 등에 대한 실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직접 다루어 보고, CAD 수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접해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 견학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안전 전문가로서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설계하고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안전학과가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